2009년 1월 26일 월요일 새벽 2시 워싱턴 DC에서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메릴랜드주의 어퍼 말보로에 살고 있던 16세의 주디 매트니는 911에 전화하여 힘겨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911 교환원은 그런 주디의 목소리를 듣고 곧바로 경찰과 앰뷸런스를 출동시키며 무슨 일이 있는지 더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디는 집에 아직 그 남자가 있다는 말만 남긴 채 더 이상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집 앞에 도착한 경관들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경관은 그 창문을 통해 들어가 정문을 열었고 곧바로 다른 경관들도 집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레 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자인 주디와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은 이미 늦은 듯 보였고 침입자로 보이는 사람은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이미 열려져 있던 그 창문으로 달아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뒤 이곳에 도착한 릭 벤자민 용사는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서도 물건을 훔친 흔적은 보이지 않았기에 강도를 위한 소행이라는 걸 배제하고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침실 구석에서 웅크린 채 누워있는 주디의 어머니 낸시를 발견하였고 주디는 2층에 위치한 자신의 침대 옆 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캡스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잠을 자기 전으로 보이는 밤 11시 34분에 보안 설정이 되었다가 2분 뒤에 곧바로 보안 해제가 된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 모녀의 실수인지 혹은 침입자의 협박에 의해 꺼진 것인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몇 년 동안 이걸 사용하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잠에 들기 전에 보안 해제를 다시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침입자에 의해 해제되었던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로평사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학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낸시와 그녀의 딸 주디가 바로 전날 교회에 갔고 주디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주말마다 알바로 일하고 있던 골든 코럴 레스토랑으로 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밤 9시에 낸시가 딸을 픽업하러 와서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것까지 말이죠. 이것을 놓고 로평사는 일단 이렇게 가정을 세워보았습니다. 딸을 태우고 집으로 간 낸시는 밤 11시 34분에 잠에 들기 전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그런데 2분 뒤에 누군가가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누구냐고 문을 향해 외쳤고 뭐라고 하는 대답을 들은 그녀는 지인이라 확인한 뒤 다시 보안 시스템을 해제시킨 뒤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 지인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집 밖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신고 시각이 보안 시스템 해제가 된 지 2시간 30분 뒤인 것을 보아 그 지인은 곧바로 이 모녀를 공격한 건 아닌 듯 보인다.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고 어떤 무언가를 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 어디에서도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듯하다. 침입자가 지인이라는 가정을 세운 로평사는 가장 먼저 낸시의 전남편과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을 상대로 알리바이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평사와 대화를 나눈 모든 사람들은 해당 시각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 동네의 이웃 사람들 중 하나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게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먼저 그 침입자의 단서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낸시 모녀가 살고 있던 이 동네는 평균 집값이 13억 정도로 꽤 잘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별다른 범죄도 없었던 이곳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더욱 로평사의 고민이 깊어지도록 만들고 있었지만 12일 전 그곳에서 8km 떨어진 다른 동네에서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36세의 엘리자베스 라비드와 40세의 제인 레스터가 집에서 범행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릭 형사는 방식이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사건을 놓고 공통점을 찾아보았지만 단지 강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되었을 뿐 다른 어떤 것도 비슷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선 고작 12일을 두고 일어난 이 두 사건을 놓고 두 명의 여성이 있는 집을 노린 연쇄 범행의 시작이라고 떠들기 시작하였죠. 그로부터 두 달 후인 3월 16일 월요일 새벽 4시 라르고의 웨브드 코트 11,000번지에 있는 빈집 앞에선 불에 활활 타고 있는 한 승용차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다수가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뒤 확인된 차량은 닛산 맥시마였고 그곳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당시엔 이미 꽤 오랫동안 탄 상태라 아스팔트 바닥이 녹아내릴 정도였고 차량 내부의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접해 있던 그 빈집의 차고문도 검게 그을려버렸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활활 타오른 것을 놓고 휘발유와 같은 발화제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그에 따른 단서를 찾기 위해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트렁크에선 이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까맣게 타버린 물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두 사람이었죠. 그리고 로 평사는 트렁크에서 발견된 두 사람으로 인해 사건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낸시 모녀와 같은 동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놓고 연쇄범행의 가능성에도 상당 무게를 둔 채로 말이죠. 새벽부터 큰 화재 때문에 잠에서 깨 구경 나와 있던 많은 주민들은 트렁크에서 발견된 사람 때문에 매우 큰 두려움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평화로웠던 이 마을이 이런 범죄들이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그 우려는 더 큰 듯 하였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사건 현장에 로 평사와 함께 나온 멀 홀리데이 경찰국장은 연쇄 범행이라 판단하고 낸시 모녀 사건과 화재 차량 사건 해결에 가용 가능한 모든 형사 인력을 투입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화재 차량이 발견된 그날 아침, 로 평사는 차량 트렁크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이 최근에 실종된 사람일 수도 있을 거라 추정하고 실종자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42세의 노마 라이어스와 그녀의 딸인 19세의 애슐리 라이어스였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던 실종자 중 두 명이 함께 실종된 건은 그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고자는 둘째 딸인 17세의 아이린 라이어스였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10시쯤 라르고 지하철역에 도착하여 어머니인 노마에게 태우러 오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어 집까지 걸어갔고 문이 열려있고 불이 모두 켜져 있는 집안에는 어머니와 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차도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었고 휴대폰도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웃에게가 물어보았지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도 이상하게 생각되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트렁크에서 나온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보고서에선 로 평사가 예상하고 있던 노마와 애슐리가 맞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개월 전에 발견된 낸시 모녀 사건과 이번에 발견된 노마 모녀 사건 사이에는 꽤 눈에 띄는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낸시와 노마는 모두 간호사였으며 딸들은 10대였습니다. 게다가 이 두 집은 고작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월요일 새벽에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집 모두 마을의 맨 끝에 위치해 있어서 침입할 땐 주변 이웃들을 조금 덜 신경 써도 된다는 점이 공통적이었습니다. 로 평사는 매우 유사한 이 두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봐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였지만 특유의 시그니처 같은 게 없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한가운데서 차량에 불을 붙인 그 특이한 행위 때문에 그 생각은 밀어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변 이웃들을 탐문하고 있던 중 노마의 집 도로 맞은편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서 지난해 12월에 강도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낸시 모녀가 그 일을 당하기 불과 한 달 전 일이었죠. 창문으로 들어온 침입자는 당시 새로 구매한 고가의 TV와 게임기, 스피커 등 돈이 될 만한 전자제품들을 모두 가져갔다고 하였습니다. 강력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로 평사는 이런 절도권에 대해선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비슷한 물품들이 절도당한 일들을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작년 10월부터 낸시 모녀가 그런 일을 겪은 1월까지 약 40건의 절도가 있었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 창문을 통해 들어온 침입자에 의해서 발생되었고 고가의 전자제품만을 노린 것이 동일한 수법이었습니다. 40건이라는 수많은 절도를 한 사람과 낸시 모녀, 노마 모녀를 범행한 사람과 동일한 인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부분도 염두에 둔 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수사 내용을 정리하고 있던 롭 수사관은 화재 차량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오기 약 20분 전인 새벽 3시 39분에 라르고에 살고 있던 패시 K에게서 들어온 신고를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의 차량인 닛산 맥시마가 도난당했다는 신고였습니다. 새벽 2시경 유럽여행을 가기 위해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공항으로 떠났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차량이 없는 걸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교환원과 통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었는데 깜짝 놀란 교환원이 다시 전화를 걸자 갑자기 눈앞으로 자신의 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보여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은 것이라 하였죠. 하지만 워낙 어두웠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몇 명이 타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끝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 차량이 불에 탄 채 발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로평사는 그녀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을 도난당하기 약 보름 전인 2월 28일 토요일에 집에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차키도 함께 도난당했다고 말이죠. 로평사는 이 얘기를 듣고 최근 몇 달 사이에 수많은 절도를 벌인 절도범과 이 연쇄범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월 말에 10일에 빈집을 털었던 사람은 차키를 포함해서 여러 전자제품들을 훔쳐갔었습니다. 그걸 보자면 당시 몇 달 동안 40건 넘게 절도를 했던 그 절도범의 소행으로 알 수 있고 3월 16일에 훔친 차를 타고 가 트렁크에 노마 모녀를 실은 다음 불을 지른 사람도 그 절도범이 되겠죠. 그리고 그 노마 모녀 사건은 낸시 모녀 사건의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건 한 사람 혹은 한 무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평사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렇게 사건을 정리하고 있던 로평사의 머릿속에 떠오른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새벽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한가운데에서 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후 소방차와 경찰이 출동하는 5분 사이에 어떻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사라졌냐는 것이었죠. 혹시 플래시맨이나 슈퍼맨 같은 존재라도 되었던 것일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 로평사는 2만 5천 달러의 보상금을 걸고 용의자를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근 몇 달간 40건 넘게 발생했던 모든 절도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화재 차량이 발견된 지 3일이 지난 3월 19일 목요일 오전 홀리데이 국장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회견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최근 마을 한복판에서 발견된 화재 차량 안에서는 두 명의 피해자인 노마 모녀가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사인은 현재 파악 중에 있고 이 사건의 중대성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는 40건이 넘는 절도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모두 전자제품이나 귀금속, 지갑과 같이 빠르게 훔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노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마 모녀의 집에서도 전자제품, 지갑 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절도범과 최근 연달아 발생한 낸시 사건과 노마 사건의 범인을 동일인물로 추정하고 조사 중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 절도범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꼭 창문이나 문을 잠그고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온다면 절대로 문을 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로평사는 화재 차량이 발견되었던 동네를 돌아다니며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었고 가능한 한 많은 DNA 샘플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200개가 넘는 증거에서 범인의 DNA가 발견된다면 곧바로 대조 분석을 진행하여 체포할 요량으로 말이죠. 한편 이 사건에 참여한 FBI 프로파일러인 에디 테일러도 용의자의 프로파일링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잠시 시간 괜찮아요? 네, 용의자 프로파일링이 완성되었습니까? 제가 보기엔 형사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동일범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럴 리가요. 이렇게 피해자의 직업이나 나이대도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봤을 땐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봐도 될 것 같은 부분이에요. 노마나 낸시가 같은 병원에 근무한 것도 아니었고 특히 노마 모녀는 그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잖아요. 그리고 낸시 사건의 용의자는 딸이 신고전을 했을 정도로 마무리에 꼼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만약 연쇄범행이라고 한다면 둘 모두 같은 범행 방식이 이루어져야 했을 텐데 그것만 놓고 보자면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럼 나이대나 직업은 그냥 우연의 일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절도범도 다른 사람의 것이라 보고 계십니까? 네. 에디의 이런 얘기를 들은 로평사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고 며칠 뒤 나온 노마 모녀의 사인을 보고 에디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9년 5월 노마 모녀가 발견된 지 두 달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ATF는 메릴랜드주 우드바인에 있는 J.C. 암스라는 총기 판매점에서 다량의 화기가 도난당한 사건을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지역 소방관으로도 일하고 있던 이곳 점장인 랄프 맥도엘은 새벽에 경보가 울려서 가게로 왔지만 이미 고성능 화기 약 30정이 도난당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ATF에서는 랄프를 상대로 혹시 본인이 벌인 자작극이 아닌지 하는 조사를 하였지만
확실한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진범을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ATF는 도난당한 총기가 암거래로 팔렸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그 판매자인 27세 고든 하워드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9년 동안 UPS에서 알바로 일하고 있던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총기 밀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한 ATF는 추가적인 증거를 얻어내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발견된 것들은 ATF 요원들의 눈을 커지도록 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BMW 키가 12개, 경찰 무전 스캐너, 총기 소음기, 방탄조끼 등 택배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알바가 갖고 있을 만한 물건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절도를 할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도구들이 한 보관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렛대와 공구장갑, 발라클라바였죠. ATF 요원들은 최근에 이 지역 내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절도 사건을 떠올렸고 곧 낸시 모녀와 노마 모녀 사건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범인일 수도 있다는 말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더 수색한 결과 서랍 안에 있던 USB에서 머리에 베갯잇을 쓰고 있는 여성을 찍은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 사진의 정체를 알기 위해 일단 고든을 불법 화기 밀매 및 절도 혐의로 체포하였고 이 모든 내용을 로평사가 있던 부서와 공유하였습니다. 로평사는 곧바로 고든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현재 노마 모녀가 살았던 동네에 살고 있고 차 트렁크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14개의 훔친 총을 판매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USB 안에 들어있던 사진 속 여성의 존재를 알아내기 위해 최근 신고된 사건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력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성이 신고했던 내용으로 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로평사는 고든의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자 발라클라바를 쓰고 있었고 범행을 당할 당시엔 자신이 베갯잇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땐 인종이나 키, 몸무게 등 여러 부분에서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였죠. 곧 이 사건은 FBI를 통해 공유되었고 특히 에디는 고든의 이 특징을 보고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챘습니다. 고든은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IT 정보학, 범죄수사학 등 석사학위를 무려 3개나 취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는 꽤 지능이 높고 똑똑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고 낮에는 택배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라는 신분으로 속여왔기 때문에 만약 이번 총기 밀매가 걸리지 않았다면 평생 동안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발견된 지렛대와 발라클라바, 장갑을 놓고 그가 과연 이 연쇄 범행을 저지른 그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그의 DNA 샘플을 채취하여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DNA와 대조한 결과 총 40건이 넘는 절도 중에 4건이 그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체포된 지 3일이 지났을 때 경찰에 자수해온 공범인 커크 셰너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자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공범이 자백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고든은 갑자기 로평사를 통해 형량 거래를 요청하였습니다. 모든 범행을 자백할 테니 자신의 혐의와 형량을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모녀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 밝혀진다면 사형은 피할 수 없을 테니 그렇게 결정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약 11시간 동안 이어진 신문에서 자신이 저지른 28건의 절도와 9건의 강도를 자백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노마와 낸시 모녀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발라클라바와 장갑을 끼고 이런 범행을 한 건 맞지만 누굴 죽이거나 죽이려는 상상조차 해본 적은 없다고 말이죠. 로평사는 꽤 지능이 높은 고든이 이런 경범죄 혐의들로 모녀 사건의 중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으로 보았고 곧 커크를 그곳으로 데려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커크씨, 여기 이쪽에 와서 앉아요. 고든씨, 이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함께 자리한 이유는 고든 씨에게 드렸던 질문을 커크 씨에게 똑같이 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커크 씨. 당신은 낸시와 주디를 알고 계십니까? 네. 노마와 애슐리도 알고 계십니까? 네. 저 잠시만요. 뭐 할 말이라도 있으십니까? 얘기할게요. 굳이 당신이 얘기해주지 않더라도 커크 씨가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금 당황한 듯한 고든은 커크를 내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고 범행에 사용되었던 도구를 숨긴 곳과 범행 방식을 자백하는 대신 형량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롭은 곧 검사를 불러왔고 함께 자리한 상태에서 그의 모든 자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했던 절도와 강도 관련 자백 형량 거래는 이미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건은 또 다시 별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낸시 모녀와 노마 모녀를 범행한 혐의에 대해 이후 열린 법정에서 가석방이 없는 85년형을 선고받았고 별도로 열린 절도와 강도 혐의에 대한 재판에선 최초 97년형에서 고든의 불량스러운 태도 때문에 3년이 추가된 10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고든은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185년이라는 시간을 감옥 안에서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고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월에 강화된 유튜브 광고주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사건 이야기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여러 특정 단어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뭔가 표현이 부족한 영상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군요. 그 특정 단어들이 무엇인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들 느낄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실감나는 묘사를 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이제는 20%도 채 표현할 수 없게 되었네요. 어쨌든 저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제 방식을 앞으로 조금 더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바꿔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과연 제 채널이 다뤄야 할 컨텐츠로 그게 가능할진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다음에도 조금 더 흥미로운 사건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선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니더라도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